네, 다섯 명의 전문가들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는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인터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비아트론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하이브와 삼성생명에 주목을 하고 있고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웰크론 한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장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저도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가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거래일, 16거래일 동안 강한 양봉을 좀 보이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를 빌미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FOMC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조금은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변동성에 따른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충분히 또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와 그제 굉장히 이 시장에 수급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만기약이 들어왔고 혹은 외국인 자금 기준으로 1조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다가 어제는 또 화요일날 올랐던 모든 상승률들 그리고 매수분들을 모두 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또 조정이 다른 나라 여타 다른 시장보다 굉장히 좀 깊게 나타난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고 또 이제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이 빅스 지수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이제 수급에 따른 뭐 등락률 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강 후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창호 부장님, 오늘 네. 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시장 반등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요. FOMC는 뭐 시장 예상과 뭐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 그 컨센서스 부합 정도로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대 이상이었던 거는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연성을 줬다는 거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두 달 정도 해보고 경제 상황 봐가지고 조절을 하겠다 이런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더 주목을 하는 거는 사실 연준의 테이퍼링 요 이슈보다 유가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새벽 그 내내 이제 유가 동향을 계속 지켜봤는데 어제 유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 시발점이 된 게 중국에서 그 앞으로 향후 15년간 동해안에 원전 150기를 짓는다 요 뉴스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2% 빠지기 시작하면서 후반으로 다시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번 달 29일에 핵협상에 복귀한다는 요 소식까지 같이 겹이 되고 또 미국이 이제 그 바이든 그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부가 미국 이번 버지니아 선거 그 공화당한테 졌는데 요로 인해서 그 우펙에 좀 더 그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압박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해보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우펙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가 향방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80달러 깨지고 좀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우리 증시 상승 기폭제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시장 반등 나오고 우펙 회의까지 좀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다면은 시장 릴링 가능하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되면 국내 시장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 이제 관심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아트론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그래도 이제 눈에 띄게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뭐 LG 디스플레이가 좀 올라가는 이유는 OLED에 대한 수요 증가, 또 OLED 이 패널의 이 적용 모델 확대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OLED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증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좀 이어지겠죠. 실질적으로 두 기업이 이제 증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해당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가 됐든 외국이 됐든 공장 증설, 공장을 늘려 나갔죠. 일단 공장이 늘려 나가면서 그 다음 타자 순으로 움직였던 게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뭐 건물만 짓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아마 설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뭐 그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이제 비아트론 같은 기업들 혹은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도 소부장이지만 이 디스플레이, OLED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한번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OLED 산업에 대한 외형 성장 그리고 특히 OLED가 단순히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모바일에 넘어서 전장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외형이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OLED 장비 부품주 혹은 뭐 소부장 뭐 소재 부품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LED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비아트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위창호 장님, 오늘 인터로조를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인터로조 저희 오프닝 때 소식을 좀 달아드렸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로조 제가 사실 그 이데일리 TV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3분기 분기 그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 하이드로의 원료를 내재를 하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같이 생겼고 품질 경쟁력 때문에 생겼는데 또 인터로저가 이제 그 예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거의 30% 달할 정도였는데 이게 좀 떨어졌었는데 이 원료를 내재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내년도도 영업이익률이 27% 정도까지도 좀 예전의 영광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가격 제품은 좋은데 가격 경쟁이 약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극복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 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도 될 수 있는 게 인터로저가 직접 그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왔거든요.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매출액 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것들 리오프닝 효과를 좀 보고 있고 그 유럽과 그 일본 쪽에 지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사가 이제 가장 점유율이 약했던 유럽 시장에 침체로 올라가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나왔지만은 4분기랑 내년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신규로 출시한 실리콘 하이드로겐 그 뷰티 렌즈도 지금 시장에 안착에 성공했고 제품이 전반적으로 고마진 제품 믹싱이 잘 되면서 3분기 실적부터 해서 지금 이게 그 사상 최대 실적은 이제 지금 시작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ODM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신고가 찍고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만 원 이하권에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1차는 3만 9천 원, 그리고 2차는 2024년도 EPS 기준으로 20배, 18배 정도 줘서 4만 8천 원 잡아드리고요. 현재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컨택트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